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M2IR을 리뷰해 볼 AP 투자 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5일 오후 5시 14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3478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M2IR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 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당사는 기존의 공장 자동화에서 ICT나 뭐 제조업 기술이 융합되어서 유연한 생산 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로 발전하는 추세에 알맞게 기존의 HMI와 스카다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에서 요구되는 기기 간의 연결성, 유연한 기능성, 뭐 안정성, 보안성을 갖춘 차별화된 스마트 HMI 제품, 그 다음에 스마트 스카다 제품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HMI 부분을 보시면 자동화 공정에서의 HMI는 현장 자동화 제어 기기로 주요 사용되는 PLC를 포함한 다양한 제어 기기와의 통신을 통해 생산 현장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조작을 통해 현장 기기에 대한 제어를 수행합니다. 네. 스마트 스카다 부분은 원격 감시 제어와 이제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주로 발전 시설이나 석유화학 플랜트, 제철 공장 시설, 수처리 시설 등의 산업 현장을 중앙에서 감시 제어하고 현장의 공장 처리에서 발생되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함으로써 설비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M2I의 스마트 스카다는 스마트 팩토리의 필수 구성 요소인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IoT 시스템, 클라우드 등과의 이제 연동에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과의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과 현장의 단말 제어 기기에서부터 상위의 클라우드, MES, ERP 등의 이제 레거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전달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부분은 상위 시스템과 이제 현장의 단말 제어 기기를 연동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당사는 1999년부터 각 산업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네트워크와 다양한 종류의 자동화 장비와 그다음에 뭐 인풋, 아웃풋 장치들의 통신 드라이버를 개발하였고, 이러한 개발 경험과 노하우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M2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2.5% 정도 되네요. 현금 흐름이 그만큼 되고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1,600억, 발행 주식수는 1,679만 주, 그다음에 유동 주식수는 69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 보시면 매출액도 많이 컸고 영업이익도 많이 올랐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오른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또 경쟁 우위 확보와 영업활동 강화를 통한 매출 확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 성장과 지속적인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30%대나 돼요. 굉장히 높죠. 근데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고 유보율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업체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스마트 팩토리계의 최강자 중에 한 명이다. 가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매출액 부분이 아직 스마트 팩토리가 상용화 단계가 아직 안 됐고, 막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이제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때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뉘는 주요 판단 척도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지고 없고의 차이가 생산성과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M2I 보시면 여기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을 좀 우상향을 해왔던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좀 이게 몸통이 굉장히 좁으면은 데이트레이더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이제 KCP들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우상향은 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저기 뭐냐 지속적으로 매집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정황들이 포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거대 거래량 한 번씩 터져 나오면서 위로 팍 뛰었어요. 그쵸? 일단 이 유의미한 상한가가 아니죠. 유의미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19%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요건 이제 무상증자 결정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나온 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겠고 그러다가 여기 보세요. 이거 상승분의 웃도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아래꼬리 그리면서 밑으로 쏘아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요 밑으로 이제 계속 이제 저항선 뚫고 내려가다가 지금 바닥 파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요 시가 안 뚫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요거 뚫고 내려가면은 지금 요 쌓아 올린 요 우상향으로 쌓아 올린 것도 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냐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기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좀 비중 축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다시 상승을 하려면 요거나 지금 이런 작업에 준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걸 요때 이제 형성된 매물벽들을 소화해낼 만큼 강한 매수벽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진 않은 지금 상태로는 이제 그게 보이고 있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요거를 지지 삼아서 반등을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요 선과 요선 가운데에서 이렇게 횡보를 그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재미를 볼 수도 있겠고 제일 좋은 거는 요 중간선 위로 다시 올라가 주는 거죠. 요 저항선에 의해서 된 거를 뚫고 다시 올라가는 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수급적인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M2I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맨 위에 이제, 상단 링크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버튼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 장이 있는 날은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해 주셨던 그런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4월 5일이니까 4월 5일 월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7시 38분부터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고, 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일, 원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보조 지표들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금요일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자, 그리고 9시에 이제 보시면,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라고 한 다음에,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530원, 17,30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한일화학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한국 테크놀로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의 어떤 이제 증권 정보 캠페인 뭐 이런 거뭐 이런 이제 VIP 이벤트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